그냥 하나 뽑을게요. 여기 하나. 그래도 저 샘플링은 한 3개 정도는 해야죠. 3개? 3개 해야 돼? 예. 각각 다른 나무. 나무가 아니고. 자, 하나. 둘. 참새가 많이 먹었나 봐. 그 가장자리는 동물들이 많이 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아, 장화가 없어서 한 발 내딛지를 못하시는군요. 일단은, 예. 네. 세 개를. 얘들도 좀 이삭수가 좀 다르네, 약간씩. 네, 얘들 좀 이렇게 다른데. 어쨌든, 지금 이거 이삭수 개수를 한번 살짝 세볼까, 한번? 자, 제일 많은 거.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마흔다, 마흔여, 마흔일곱, 마흔여덟, 마흔아홉, 쉰, 쉰하나, 쉰둘, 쉰셋, 쉰넷, 쉰다섯, 쉰여,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이고,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마흔다, 마흔여, 마흔일곱. 마흔여덟, 마흔아홉, 쉰, 쉰하나, 쉰둘, 쉰셋, 쉰넷, 쉰다섯, 쉰여섯, 쉰일곱, 쉰여덟, 쉰아홉. 예순, 예순하나, 예순둘, 예순셋, 예순넷, 예순다, 예순여, 예순일곱, 예순여덟, 예순아홉, 일흔, 일흔하나, 일흔둘, 일흔셋, 일흔넷, 일흔다섯, 일흔여섯, 일흔일곱, 일흔여덟, 일흔아홉, 여든, 180. 여든하나, 여든둘, 여든셋, 여든넷, 여든다섯, 여든여섯, 여든일곱. 187. 이건 여든일곱이에요. 얘가 조금 더 많아. 네? 얘보다는 얘가 조금 줄기는 한데. 자, 저쪽으로 한 번, 가서 한 번. 네. 이게 우리보다 조금 먼저 심었어요. 요거. 먼저 심었다고요? 네, 여기 조금 먼저 심어서 지금 더 노랗게 됐잖아요. 네. 일단 여기서도 한번 무작위로 한번 볼게요. 하나. 먼저 심어도 나락수는 똑같으니까. 둘. 셋. 자, 무작위 뽑았어요. 그냥 필치 만나도 네. 바로 비교가 되겠네요. 아. 자. 이게 다른 분의 논이고 이게 지금 풍자기를 뿌렸던 논이야. 그럼 와. 요게 개수가 제일 많은 거를 한번 세볼게. 네? 그냥 봐도 느끼죠. 네, 30% 이상 차이 날 것 같은데. 그거 딱 찍어서 둘, 넷, 여섯, 여덟, 150개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스물, 스물둘, 스물넷, 스물여섯, 스물여덟, 서른, 서른둘, 서른넷, 서른여섯,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마흔다, 마흔여, 마흔이고, 마흔여덟. 140개 되면 마흔아홉, 쉬운, 쉰하나, 쉰둘, 쉰셋, 쉰넷, 쉰다, 쉰여, 쉰일곱, 쉰여덟, 쉰아홉, 예순, 예순하나, 예순둘, 예순셋, 예순넷, 예순다, 예순여, 예순이고, 예순여덟, 예순아홉, 일흔, 일흔하나, 일흔둘, 일흔셋, 일흔넷, 일흔다, 일흔여, 일흔일곱, 일흔여덟, 일흔아홉, 여든, 여든하나, 여든둘, 여든셋, 여든넷, 여든다, 여든여, 여든일곱, 여든여덟, 여든아홉, 아흔, 아흔하나, 아흔둘, 안쓰, 안내, 안다, 안여, 아니고, 안여덟, 아흔아홉, 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106개. 106개와 이게 아까 지금 이게 이 차이가 이렇게 난다고요. 내년에 저도 벼 심어야 되겠다. 네? 이렇게는 내년에 저도 벼 심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쌀 증산의 문제보다도 이게 이제 과연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삭에서 굉장히 톡톡해요, 이게. 결실된 내용도 차이가 나네요. 무게도 다, 저기 차이가 나고, 이게 이삭 자체의
그, 이 저기가, 이 알의 그 생김새가, 지금 이게 지금 좀 더 이제 올라와야 되는 상황인데, 더 톡톡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 지금 이것도 달라. 이 줄기가. 아, 그러네. 완전히 다른데, 지금 보면.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지, 지금? 이렇게 그러네. 굵기가 완전히 애와 어른 차이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얇고 굵게 이렇게. 그러면 이건 쓰러지지도 않을 거잖아. 그렇겠죠. 아무래도 더 단이 두꺼워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이렇습니다. 이거 농진층에서 알면은 좋다 하면서도 쌀이 남아도니까. 아니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서 이거 문제 된다고. 오히려 쌀 증상이 너무 많이 되면 폭락한다고. 그러니까. 아. 지금 쌀에다 그 저 논에다가 그 콩 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쌀 소비에 대한을 마련하고 우리가 소비 대한은 저걸로 가야죠. 그래. 근데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건 맞죠? 완전히 차이 나네. 예. 이게 여기도 굉장히 아니, 농사를 많이 짓는 분이야. 줄기만 봐도. 예. 줄기가, 그러니까 줄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야. 줄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이게 이한 농장 거. 그러니까 풍자기 살포. 예, 이거는 인근 농사 잘 짓는 분. 나름 잘 된. 예, 예. 수십 년. 여기도 좀 잘 된 거는 한 150개까지 나오는 게 있더라고. 좀 이삭이 굵은 거는. 아, 수십 년 동안 농사 잘 지으신 분 논인데도 한 아, 나달이 좀 괜찮은 거는 어쨌든 여기도 좀 잘 달려 있는데 그래도. 저쪽 내가 그냥 무작위로 뽑아봤을 때 줄기에서 차이가 그러니까, 너무 나네요. 이 줄기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면 이미 이미 끝난 얘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줄기가 얘는 한 3파이 되고 얘는 그러니까. 뭐 1.5파이. 그러니까 전체 원심 파이를 하면 차이가 많겠는데 이거는. 그러니까요. 두 배 이상 가야 되겠네. 내년에 저도 싹 갈아엎어버리고 벼농사 해야 되겠습니다.